안녕하세요. 홍연입니다.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. 저는 사실 개명해가지고 우리가 사주라는 거는 우리 사주팔자를 하잖아. 네. 팔자는 바뀔 수가 있는데 사주는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하죠. 근데 개명을 해가지고 사주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견마다 다 틀리실 수 있는데 우리 이름이라는 게 남들한테 불려지는 거잖아. 그렇죠. 개명을 한다고 해서 내 성이 바뀌지는 않거든. 네. 이름은 불려지는 건데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 있죠. 네. 우리 10살 밑으로 그런 분들은 이름을 참 많이 불려.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우리가 크게 된다 하거든. 그 이후에는 호칭을 많이 쓰잖아요. 사장님, 선생님, 뭐 자식을 놓으면 누구 엄마. 내 이름이 불려질 일이 없단 말이야, 요즘은. 그래서 개명이라는 게 우리 제자들 중에도 철학을 공부를 하시는 제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.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주 속에 뭔가 기운이 약한 게 있단 말이야. 그걸 이름으로서 보탠다 해가지고 우리 개명을 많이 하셔. 옛날에는 좀 그런 거 있었잖아. 아들을 못 낳으면 일부러 아들을 놓기 위해서 딸인 사람 보고 아들 이름을 넣어주고 딸인 분은 아들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뭐 꽃님이 이래 해가지고 지금 이제 늙어보니까 불렀을 때 놀림이 당해가지고 개명하시는 분들 있거든. 저 같은 경우 개명을 해갖고 내 운이 바뀐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바뀌었으면 저부터 바꿨을 것 같은데. 본인의 이제 놀림이 당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돌림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돌림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뭔가의 그 기운 때문에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. 사람이 내 이름 사주에는 뭔가 부족해.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금이 부족하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부족하다든지 이거를 이제 이름으로 해가 우리 이름에 한자잖아요. 그 뜻뿌리로 인해가지고 그거를 기운을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개명을 하는데 본인의 사주가 바뀐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.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을 공부한 제자들이 개명을 할 수, 그거 이름을 바꿔줄 수 있고 보통 보면 다들 그래요. 우리 신당에 오시면 구타라고 철학관 가면 개명하라고 다 뭐 그런 거야. 그런 거기 때문에 몰라.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. 그렇게 바뀔 것 같으면 저부터 바꾼다고. 우리가 사주라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. 네. 팔자는 바꿀 수 있단 말이야. 네. 내가 뭔가가 안 풀리고 할 때는 개명보다는 뭐가 막혔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맞아. 내가 막고 있는 요인이 뭔지를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무작정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게 처음의 방법은 아니다. 아니고 네. 뭔가를 본인이 뭔가 개명을 할 때 내 운을 틔우기 위해서 개명을 하시는 거라면 네. 그 운이 막혀있는 운이 뭐 때문인지 막혀있는 원인이 누가 막고 있는지 뭐 조상이 막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단 말이야.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. 나중에 살 얘기도 할 건데 본인의 살이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. 그 운에 막혀있는 원인이 그 살을 품는다든지 그 막혀있는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개명보다는 본인의 운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